그게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. 네,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터가 센 터일수록 잘 안 팔립니다. 센 터일수록? 네, 부드러운 터일수록 간단하게 잘 나가는데 매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붙여놓고 쉽게 나가는 수가 있고 그거는 그래도 안 되면 그 터를 비는 수밖에 없어요. 그쵸. 그 터에도 대감님이 계십니다. 터 대감님이라고 그래요. 대감님을 잘 달래서 뭐 크게 좀 성대하게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막걸리나 과일 몇 개로 이렇게 잘 달래서 보내는 수가 있고요. 그래도 안 되면 치송이나 이걸로 해가지고 매매시키는 게 매매굿이라고 그래요. 어려운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안 팔리는 땅에서 말씀하신 기가 센터일수록 안 팔리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, 그렇죠. 기가 센터는 좀 정확히 좀 어떤 터가 좀 기가 센터라고 말하는 거죠?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 저 구석에 들어가 있는 터. 아, 구석이 있는 터. 네, 이왕이면 모든 집이나 땅이나 살 때는 입구 쪽이 좋지. 저 구석에 마지막 통로에 빠진 거는 거의 팔기도 힘들고요. 네. 또 거기에 산다든가 그걸 매매를 했을 때는 굉장히 팔기가 힘들어요. 그러면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안 팔리는 땅을 파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. 그런 관련된 제일 기억나는 제 에피소드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 사방에 이제 얼마 전인데 안 나가요. 부동산 하는 분인데 자기가 못 파는 거예요. 못 팔아서 저희 집에 와서 의뢰를 하고 정성을 드리게 됐습니다. 네. 정성 드리고 3일 만에 그 집이 나간 적이 있고요. 선생님 그럼 그런 좀 안 팔려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 땅을 직접 가보시는 건가요? 아니면 가보기도 하고요. 어려운 건 직접 가봐야 돼요. 거리상 거리 뭐 여기서 광주도 많이 가보고 신명당에서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제자도 산에 가서 명기 있는 산에 가서 그야말로 축원지를 가져와가지고 빌어서 내보내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땅을 팔 때도 그러면은 터마다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르겠네요. 틀리죠. 다 다르죠. 네, 그냥 부적 하나로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정성으로 신명당에서 제자가 잠깐 빌어줘서 개항 나가는 수도 있고. 아, 그러면 옆 반대로 내가 사고 싶은 땅이 있어요. 네. 내가 저 터는 너무 사고 싶고 저 집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네. 그 집을 안 주려고 그러면 그 집을 또 사는 방법도 있나요? 그거는 이제 대감 사람이라는 게 직성이 있어요. 네. 마음의 직성이 있는데 그걸 다 털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건 또 공덕으로 인해서 빌어서 그 사람 마음을 직성을 돌려서 땡겨오는 수도 많죠.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은 네. 그걸 주택청약 해가지고 추첨해서 이렇게 뽑잖아요. 네네. 그런 걸 좀 이렇게 내가 당첨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, 선생님? 네,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또 우리한테 의뢰가 많이 오는 게. 그 당첨되게 해주셔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. 아, 진짜요? 예, 예. 저희는 이상하게 할아버지 돋보인지 신명 돋보인지 몰라도 거의가 되더라고요. 이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좀 문의가 오면은 어떤 문의가 제일 많이 오세요, 선생님? 거의 매매죠. 매매. 예, 매매 해달라.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매를 빨리 해줄 수 있지 않냐. 그래서 봐서 아무런 부담도 없이 매매 시킬 수도 있는 집도 있고, 까다로운 집도 있고.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상의하고 서로 의논하고 하고 매매를 좀 고민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좀 지금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. 그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의논을 해서 방법대로 그냥 풀려서 일단은 빼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가지고 1억짜리인데 1억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득이 500도 받을 수가 있어요. 더 이득도 될 수도 있거든요. 본인들의 선한 마음과 신명에서 조정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